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이빨 마블이 끝날 확률이 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주사위 바로 던져볼게요. 자, 아복! 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이커입니다. 오늘 드디어 크래비를 떠나 다시 주사위를 던질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이빨 마블이 끝날 확률이 커요. 1이 나오면 부캣, 2 이상부터는 여행이 종료되게 됩니다. 벌써 이 여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네요. It's almost finished. How do you feel? It's fun, it's pain, and I get used to it already. 자,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주사위 바로 던져볼게요. 자, 아, 일 나왔어. 와, 망했어. 아, 솔직히 이거 끝날 줄 알고 이제 방콕으로 신나게 돌아가야지 생각했는데 부켓 걸려버렸네. Is this real? Real. We have to farewell in Phuket. 아, 진짜 망했는데? Can you arrive Bangkok until we return come? Yeah, we can. Sure? Because we're gonna stay in Phuket 3 hours. 아, 이거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겠어. 진짜 얘 말대로 푸켓에 3시간 정도 있다가 빨리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Is this real life? We cannot expect anything. 오늘 또 하나의 이렇게 큰 교훈을 배우네요. 이 주사위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 We never think about this. 던져도 1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This is we not fake, right? 예.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재밌으려고 한 여행에 주작 같은 건 없다는 거. 아씨, 진짜. 야, 그 와중에 어떻게 카드는 또 챙겨왔다? Yeah, I think. 자, 기대는 없지만 하나 뽑아. Please, our last farewell. Must be good. 아, 돈도 없어 이제. 아무거나 뽑아. 자, 하나, 둘, 셋. 아, 또 천밭이야. 돈 없는 와중에. This is farewell, farewell. 먹고 먹고 먹고. 아, 진짜 쪼개는 거 진짜. 아, 개새끼. 이빨. 부캣까지 3시간 200km. 아, 괜히 힘 내 보자. 가서. 얘라 이 장화차야. So, my finger is guilty, man. I'm sorry. I think I have to cut my finger, man. Or my fault. 자, 그럼 부캣으로 이동. 2시간 후. 자, 드디어 3시간 정도를 달려서 부캣으로 들어가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따지면 영종대교 같은 건가 봐요. Phuket is island, right? Yes, it is. Yeah, super big island. Super big. 자, 그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빠통비치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드디어 푸켓의 유명한 해변인 빠통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와, 푸켓 존나 커요. 푸켓 초입구에서부터 1시간 달려온 거리가 푸켓 전체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태국 최대의 섬이라고도 불리고 또 너무 이쁜 해변에 태국의 진주라고도 불립니다. 또 여기가 바다 색깔도 이쁘고 수심도 얕고 파도도 잔잔해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네요. 자, 그러면 이 유명한 빠통비치 한번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물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I think Krabi is more beautiful than this sea water. 와, 이런 게 여유구만. 아주 다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enny, you are no sunbat? No. Enough for me. Sure? I'm sure. What do you want in Phuket? See the sea. 아, 이 녀석 오래된 여행으로 지금 지친 것 같은데요. 이 이쁜 풍경을 보고도 저쪽에 눕고 싶지 않아 하다니. 자,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빠통비치 구경도 했으니까 이제 뭐 좀 먹으러 가볼게요. 이빨. 와, 여기는 뭔가 되게 활기찬데?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나 한번 알아보자. 제일 만만한 피자 270바트에서 300바트 좀 넘네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먹는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You wanna eat pizza? Yeah, can. 또 이런 바닷가에 왔으면 피자지. 어, 생각보다 물가가 안 비싸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피자 먹으러 Let's go! 와, 분위기 끝장납니다. 해변가 바로 앞. 게다가 시원한 바람이 솔솔 느껴져서 굉장히 상쾌함이 더해지는군요. 아, 이런 게 진짜 휴양이구나. 아, 여기 진짜 이태리 사람이 하는 데인가 봐요. 셰프가 따봉이라는데? 아마 푸켓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휴양지 딱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피자 나올 때까지 잠시나마 푸켓에서 부자 되는 기분 좀 느껴볼게요. 이 손 한번 펴봐요. 아, 내 눈! 자, 지금 피자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게 커요. 뭐야, 난 조그만 건 줄 알고 두 개 시킨 건데? 와, 아, 스파게티도 겁나 양이 많아요. 아, 이쯤 되면 푸켓 창렬하지 않은 도시인데? 자, 그럼 이 캐니 녀석이랑 푸켓에서 정통 이태리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마르게리타부터. 와,
와 미쳤다. 겁나 맛있어. 짠 치즈의 맛과 토마토 소스가 적절히 어우러지는 게 이곳이 이태리인가 푸켓인가 분간이 안 가요. 아, 여기 셰프 진짜였잖아. 이번엔 꽁짜인 오레가노 팍팍 뿌려서 먹어볼게요. 와 진짜 현지 이태리다 이태리. 자 다음은 포치즈라고 하는 피자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 입에서 녹은 거 미쳤다. 아 이 푸켓 너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냥냥냥. 좋아요. 자 다음은 스파게티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현지 셰프의 까르보나라는 어떤 맛이 날지. 아, 왜 이렇게 고소해? 뭔가 스파게티를 먹는다기보단 우유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한 가지씩 다 리뷰했으니까 치즈가 식기 전에 호다닥 먹어볼게요. Can you eat all? Nope. It's super all. 셰프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저는 피자 한 판에 12,000원하길래 작은만한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엄청 큰 거였어요. 지금 성인 남자 두 명이서 피자 한 판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엄청 불러요. 아, 여기 진짜 가성비 최고인데? 넌 가요. 어떤 사람 아직 까봐봤냐 이니까. 자 이렇게 1,000바트 잘 먹었습니다. 갑. 자 어쨌든 이렇게 맛있게 피자도 먹었으니까 이제 푸켓 해변에서 좀 휴양을 즐겨볼게요. 자 일단 여기 선베드에 눕고 싶어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음료수 안 마실 거면 100바트, 음료수 마실 거면 공짜 라고 하네요. 뭐 음료수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하나 사 먹겠습니다. 150바트 한국 돈 6,000원. 미쳤다. 코코넛 많이 밀어. 리얼 코코넛 80. 자 일단 저희는 여기서 80바짜리 리얼 코코넛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리값이 공짜. 캣꿀. 어우 천국이네. 짠. 와 지려버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이 새끼야 그거 그냥 걸레밥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중독됩니다. It is good for you. 어? What is that? What is that fucking finger? Good for your baby. 자 어쨌든 아침부터 힘들게 푸켓까지 왔으니 여기 벤치에 누워 휴양 좀 즐기겠습니다. 아이 아직 덜 익어서 긁어내지지가 않아요. 야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전화 안 아깝지. 아니 할래? 자 이렇게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자리를 옮겨서 푸켓에서도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잠시 후. 자 바로 이곳입니다. 푸켓의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 자 이제부터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연주하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고요. 그 옆은 이렇게 바가 많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또 바에 여성 누님들이 앉아 계시네요. 아 이건 뭐 서양인들 파티네 파티. 아 뭔가 되게 카오산 같기도 하고 소이 카우보이 같기도 해요. 어 워킹 스트리트 옆으로 서양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골목이 있네요. 와, 뺏는 다이메가 뺏는 짜이 해장이. 와, 크레이피시 같은 엄청난 해산물도 보여요. 물개가 내 팔뚝만 하네. 대부분의 서양 친구들이 가족 단위나 연인끼리 많이 와서 그래서 해산물을 즐겨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푸켓의 워킹 스트리트를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기념품점부터 음식점 그리고 나이트클럽과 고구마까지 없는 게 없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방콕에도 뒤지지 않는 밤의 화려함 같아요. 자 여튼 이렇게 푸켓의 워킹 스트리트를 둘러봤으니까 이제 다시 주사위 던지고 준화할 준비해볼게요. Let's go throw dice, man. 아, 예.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제 손가락 책임이 크니까 만약 가시 한번 던져서 1이 나오면 머리 9mm로 빌게요. 아? 아? 자 You sure?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와, 폴로스도 이겼어. Why not? Why the morning is not like this? 와, 어쨌건 간에 전국 이빨마블 태국편 끝. 근데 이게 부루마블처럼 끝이라면 끝인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Go. We have to go back to Bangkok. Let's go.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푸켓 온 지 2시간 만에 추노. 자 이렇게 푸켓을 벗어나 이제 위쪽 지방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예정이었던 푸켓이 온 만큼 지금 밤인데도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시간만큼 길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숙박은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혜니가 지칠 때까지 운전하고 주변에 큰 도시가 있으면 거기서 자는 거고 만약에 주변에 모텔방도 없다 그러면 그냥 주유소에서 차박하는 거죠. This ain't gonna be our good experience.
근데 괜히 텐션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좀 혹사시키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방콕에 가야 돼요. 야밤에 4시간 정도를 달려서 주유소 옆에 있는 한 모텔을 발견했습니다. 이 태국길이 너무 어둡고 위험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달리겠어요. 자, 그럼 주유소 옆에 있는 2만원짜리 태국 모텔의 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트럭기사들이 다 여기서 자는구나. 오늘은 거친 스쿼트가 함께 잘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군요. 와, 너무 힘들다 오늘. 물론 캐니가 더 힘들겠지만요. 다이 오케이? 다이. 드디어 본문 앞에 도착. 과연 퀄리티는 어떨지. 오픈? 오, 나름 깔끔하네요. 눈앞에 보이는 두 개의 트윈베드와 책상, 그리고 식물 뷰. 너무 피곤해서 멘트 칠 힘도 없어요. 화장실? 깔끔. 자, 오늘 이렇게 푸켓도 다녀오고 드디어 이빨 마블을 끝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게, 방콕에 도착할 때까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방콕까지 가는 동안 영상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투스프레크스입니다. 컵! 컵!